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자연생태공원에 왔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경훈씨께서 야생동물 친구 중에서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온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기. 자, 오늘은 이제 자연생태공원에 있는 우리 야생동물 친구들 좀 보고요, 저녁에 또 2탄으로 등화채집도 가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또 뵀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훈씨. 네, 안녕하세요. 아, 뭐예요? 집박구리예요. 아, 여기 왜 왔어요? 얘는 이제 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사고났는데, 아이고, 이제 왼쪽 날개를 완전히 이제 골절이 심해가지고 네, 야생으로 못 돌아간다는 판정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키우게 됐어요. 다 큰 성체 같은데? 네. 성조? 네, 성조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텐데, 우선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여기서 잘 보살펴 주신다고 하니 집박고리가 또 이렇게 구출돼서 왔네요. 오, 이게 호랑 집박이. 우와, 와, 이 친구 호랑 집박이고 집박고리. 이 친구는 이제 다른 집박구리랑 이제 같이 네, 지낼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잘 보살펴 줄게요. 들어가세요. 어, 저기도 집박구리 친구가 있구나. 아마 아이고, 친구는 비행이 안 되니까 지상 네, 아니면 낮은 나무 그 위에서 생활을 할 거예요. 아주 어린 제비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떤 사연에 온 거예요? 지금 네 마리 있네요. 하나는 이제 둥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네, 구조가 된 애들이고, 나머지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 따로 떨어져 있는 애만 이제 사전에 먼저 구조가 된 애들이고, 있는 세 마리는 이제 오늘 구조돼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아, 어, 이렇게 핸들링도 되나요? 네,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해든지 이제 잠을 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손도 타고. 와, 제비 친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거나 그런 거는 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비가 보통 단체로 발생하게 되면은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먹이를 급여하시는구나. 그렇죠. 야, 아무래도 진짜 저도 예전에 구출해서 먹이고 해봤지만, 진짜 새 친구들은 수시로 밥을 계속 먹여줘야 돼서 좀 구조해서 사육하시는 분들도 이제 직장인 분들이거나 그러면 좀 문의가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출근해야 되는데 먹이를 계속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데, 약간 좀 힘든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진정 생물을 사랑한다면 구출하셔가지고 좀 보호를 잘 해줘야겠죠. 너무 이뻐. 개인적으로 얘, 이 친구 정면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입이 이렇게 하얘가지고. 아이고, 이 친구들은 그러면 언제쯤 방생이 됐나요? 다시? 얘네들 일단 성체 때까지 제가 계속 키울 거고. 아, 이제 한 9월 초 되면 이제 물이 지어서 돌아가요. 아, 물이 지어서 제가 합류시켜가지고 보내지 않을까. 오, 친구가 이제 항문이 부했어가지고 얘는 한번 약을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병아리 키울 때 저런 거에 좀 많더라고요. 배변이 묻으면서 굳어서 더 깃털이 좀 빠지는. 네. 와,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해주시니까 저번 1탄에서도 그렇지만 노루도 잘 지내고 이제 멸종위기 동물인 무장군도 많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연에서 그리고 길가에서 로드킬 또는 이제 낙상사 아니면 뭐 어디 건물에 부딪혀서 또 유리에 부딪혀서 죽거나 다치거나 사고가 나는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만 봐도 제비들, 그 다음에 집박구리 나왔고, 예전에 데려온 친구 까마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오, 여기 있었어. 아이고, 오늘은 삼촌님 먹고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 친구가 쿠뿌리 까마귀라 해서 사실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까마귀 종류거든요. 아, 요즘에도 좀 잘 무네요. 그렇죠. 이거 무는 거는 미안하죠. 반갑다고 물고. 자, 여러분들 되게 이제 사람을 잘 따르는 까마귀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럼 알레르기가 있는데 미럼을 먹고 저를 잘 물어가지고 오늘은 미럼을 안 갖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이 까마귀 친구가 제주자연 생태공원에서 이렇게 가끔 방생을 해서 키우다 보면은 어디 도망가지는 않는데 자꾸 사람 곁에서 약간 와서 쫀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여기 지금 있는 것 뿐이지 이 친구는 진짜 사람을 굉장히 잘 따릅니다. 얘는 언제 봐도 애기 같네. 이 친구 다 큰 거죠? 네, 다 큰 거죠. 와,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까마귀가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지금 전 안 물고 경호씨만 무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올 때마다 마시는 거 주거든요. 그치? 까마귀 IQ가 대략 몇 정도 되는 걸로 아세요? 저도 정확한 IQ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사람으로 치면 6, 7살 이상 정도의 지능 갖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죠. 아, 우리 아버지 아프구나. 많이 먹어. 여러분, 이거 메추리입니다, 메추리. 아, 여기 오면 항상 보는 건데 코스입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조금 이제 사고로 날개가 없는데. 아이고, 이 친구는 온 지 얼마나 됐나요? 얘가 이제 18년도 1월에 왔으니까 3년은 훌쩍 남았죠. 표정 봐봐. 표정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황조롱이가 그런데 보면 유튜브나 좀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보통 집을 많이 짓고 많은 분들이 지켜주고 계신데, 황조롱이는 일단 맹금류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도시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맹금류예요. 와.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직 도시에서 이제 번식을 했다라는 이제 사례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러 넘어온 애들이나 네네. 아니면 계절 따라서 온 애들만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여기 제주사야 생태공원에서는 많은 생물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번식은 혹시 따로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일단 이 시설 자체가 번식으로서는 그 적합하지가 않아서 이제 하고 싶어도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장 최근에 또 좋은 일이 또 솔부엉이 방생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구조했던 솔부엉이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방생을 했습니다. 와,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큰 친구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엉이 친구가 있거든요. 와, 정말 큽니다. 이 친구는 다 큰 성조죠? 네, 다 큰 성조죠. 네. 와,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경훈 씨도 키가 작으신 편도 아니고 엄청 크신 편인데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큰 맹금류 친구인데 발톱도 엄청 날카롭고 한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야생동물이 이렇게 다치거나 그러면은 자연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맹금류 같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을 만나면 보호는 해야겠고 지켜주고 싶은데, 일반인 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일단 가장 먼저는 신고부터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그리고 애들 굉장히 위험해요. 보시면 발톱도 크고 부리도 이제 스치기만 해도 사람 중상을 입을 수 있어가지고. 와.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고 애들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그냥 지켜보시면 하면 되고요. 네네. 아니면 좀 작은 애들이라면은 박스나 아니면 대형 포 같은 걸로 살짝 덮어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안정감. 이게 제일 좋습니다. 새들 같은 경우는 일단 눈만 가려지면은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활동을 거의 정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이 좀 줄어들죠. 와, 진짜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귀엽게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쁘거든요. 멋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가서다가는 이렇게 날카로운 발이나 부리에 물려서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저 날개 피면은 제 생각에 1에 1.5m는 될 것 같습니다. 경계 자세입니다. 절대 다가서면 안 돼요. 와, 아까는 멀리 도망가 있더니 지금 밥 주려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앞에서 기다립니다. 가서 먹어. 아니, 겁나 귀엽네, 그냥. 와, 여러분들, 수리가 이렇게 먹는 건 처음 보네요. 예, 보통 수리가 이제 동물의 사체들을 많이 먹는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사냥은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뭐야. 앞에는 그거 다 먹고 먹어. 혹시 근데 경우 씨 이건 또 뭐예요? 제주도에 사는 두 종류의 이제 도마뱀들의 이제 알인데. 와. 아, 이거는 이제 도마뱀 흔히 말하는 이제 미끈이 도마뱀 있죠? 이제 그거 알이고요. 와. 자, 얘는 줄장지뱀의 알인데 이거 오늘 채취했어요. 오, 진짜요? 오, 네.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거의 16개인 것 같은데 알 크기가요, 여러분들 진짜 작고 크기가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오, 굉장히 말끔하게 잘 나왔네요. 아,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이 조금씩 커져요. 예, 이제 새알처럼 막 딱딱한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아~ 이제 커졌다가 이제 부화시기가 되면 이제 그 깨고 나오죠. 나름대로 이게 이끼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새 둥지에 있는 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이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도마뱀들이 여러 종들이 서식을 하는데 보통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기심에 많이들 잡으시는데 채집포획 또는 집에 가서 사육 유통 이런 게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채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식물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보호기관들이 있지만 보호기관 이외에도 우리도 이런 인식을 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다 같이 보호해야 더 많이 지켜지니까요.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제주도에서 사는. 와, 두점박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톱사 중소형 같기도 하네요. 같은 소비니까요, 아무래도. 야. 얘도 이제 작은 애랑 이제 큰 애로 갈수록 턱의 형태가 좀 많이 달라져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